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언박싱을 해볼 겁니다. 애플 신제품 언박싱. 제가 얼마 전에 애플워치 6 언박싱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딱 이틀 후에 요 7이 출시가 됐습니다. 되게 좀 슬펐거든요. 근데 애플에서 이렇게 제가 언박싱 하도록 이렇게 써보라고 대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써볼 건데, 일단 언박싱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엄청 기대하고 있는 게이 아이폰 13이어가지고 얘 먼저 뜯고 나서 애플워치 7을 뜯어볼게요. 너무 예쁘죠? 핑크색이 올줄 몰랐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뻐. 옆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핑크 색깔. 아이폰 13 핑크 512기가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종이로 나오더라고요. 환경 때문에. 한번 뜯어볼게요. 종이가 아니네? 약간 비닐 같은 종이예요. 너무 예쁘다. 완전 딸기 우유 색깔이에요. 예쁘죠? 이렇게. 옆면은 약간 로즈골드 같은 느낌이고요. 펄이 살짝 있어요. 핑크색 펄. 그리고 뒷면이 진짜 예쁘다. 하늘 비친 거. 너무 예쁘고. 저는 이 카메라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뭔가 젤리 같아. 핑크색 젤리 같은 이런 카메라 부분. 이렇게 카메라 렌즈는 대각선으로 바뀌었고, 뭔가 크기가 확실히 커지긴 했는데, 징그럽지 않을 정도로만 커진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러면 이제 앞에 뜯어볼게요. 예쁘다, 예뻐. 커졌어. 오랜만에 또새 핸드폰 뜯으니까 막 심장이 쿵쿵쿵쿵 하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흰 색깔 스티커가 한개 들어있고, 그리고 이렇게 충전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8핀인가 봐요. 또 케이스가 있으니까, 요 정품 케이스, 사실 정품 케이스 처음 써보거든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것도 핑크색인데, 이건 좀 찐핑이에요. 이름이 실리콘 케이스 핑크 포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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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맥세이프가 되는데 저는 이게 없습니다. 되게 부들부들해요. 부들부들. 그리고 저는 투명 케이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쿠팡 로켓 배송으로 하나 사뒀습니다. 신지 모를 거. 저는 이렇게 투명 케이스 쓰면서 자주자주 바꿔주는 걸 좋아해요. 케이스 껴도 너무 예쁘다. 그쵸? 제 아이폰 12 프로 케이스. 요거 이어톡이라고 수집미약에서 얼마 전에 샀는데 그냥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특이하죠. 어쨌든 이렇게 케이스까지 껴봤고요. 이제는 뭘 해야 되냐? 지금은 애플워치를 뜯을 때입니다. 옆에 두고 저는 애플워치 7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음각으로 되어 있어요. 애플워치 7 스타라이트 알루미늄 케이스 41mm입니다. 뜯어볼게요. 뭐지? 요거 메인을 먼저 뜯어보겠습니다. 약간 노란기가 도는 은색인가 봐요. 실버랑 골드의 그 중간 어딘가 그런 색깔입니다. 열어볼게요. 진짜 딱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요 색깔이에요. 요 스테인리스는 너무 예쁜데 기스가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확실히 알루미늄이 기스가 안 나고 쓰기에는 편한 것 같아요. 나머지 안에는 충전기가 있는데 이번에 엄청나게 고속 충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애플워치를 쓰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아쉬운 점이 배터리인데 요거는 엄청 빠른 고속 충전기여가지고 0%에서 100%까지 45분이면은 다 충전이 되니까 이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쓰면서 가장 편한 점이 아닐까요, 이번에? 이렇게 다시 보면 너무 예뻐. 아니네?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실버 색상이네요. 끝에가 달라요. 엄청 뭔가 엄청나게 견고해. 고속 충전의 힘이 여기서 나오나 봐요. 그리고 이제 밴드. 밴드도 스타라이트 색상인가 봐요. 두둥. 베이지스러운 스트랩입니다. 되게 밀크티 같은 색깔이에요. 아, 진짜 확실히 색깔이 잘 어울리네. 켜볼게요. 화면 왜 이렇게 빨갛게 나오지?
로우 배터리래요. 또 충전을 하고 올게요. 그러면 저는 충전이 되는 동안 요거 스트랩들을 뜯어보고 있겠습니다. 제일 기대되는 핑크색부터. 이름이 차크 핑크 솔로 루프고 사이즈는 4번입니다. 솔로 루프면 하나로 이어진 거거든요. 이거 진짜 편해요. 제가 요즘 쓰고 있는데 그 민트 색깔 그거 쓰고 있는데 진짜 편해요. 너무 귀엽다. 귀여워. 그때는 천 같은 거여가지고 좀 때가 탔는데 요거 솔로 루프를 와 엄청 말랑말랑해. 와 대박인데? 이거 완전 젤리 같아요. 이 보이시나요? 완전 되게 쫀쫀하고 얇아요. 가볍고. 원래 기본으로 주는 밴드는 엄청 좀 탄탄하잖아요. 무게감 있고. 근데 이건 완전 말랭이에요. 다르죠? 얘는 약간 좀 무겁게 흔들리고, 얘는 완전 팔랑팔랑. 약간 혀 같아. 멜롱멜롱해. 이제 다음 거. 잉글리시 라벤더 스포츠 밴드. 파랑 색깔. 약간 회색기가 도는 파랑색이에요. 이것도 이따가 연결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얜좀 무거워. 마지막은 뭔가 약간 국방색 느낌. 다크체리 포레스트 그린 스포츠 루프예요. 와, 완전 똑같은데 그림이랑? 완전 똑같죠? 이거는 진짜 가벼워요. 이게 운동할 때 확실히 좋더라고요. 찍찍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편합니다. 이건가? 하여튼 가볍습니다. 이제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이게 스타라이트 색상이라서 이 밴드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딴 것도 한번 해볼게요. 핑크 혀부터. 핑크색 솔로 루프는 이런 느낌. 근데 이거는 뭔가 제가 원래 썼던 이 SE 실버랑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얘한테 껴봐야겠다. 실버랑 차면 이런 느낌이에요. 제 잠옷이 애플워치랑 잘안 어울리네요. 옷을 잘못 골랐어. 워치랑 안 어울려. 스테인리스에 껴보겠습니다. 스테인리스가 이 스트랩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건 의외로 또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워치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기본 루프가 제일 잘 어울린다. 스타라이트에 스테인리스를 끼우면 이런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아이폰이랑 요거 연동시켜 보고 올게요. 제가 하루 동안 이 아이폰이랑 애플워치를 사용해 봤고요. 이게 저희 집에 있는 애플워치들입니다. 뭔가 큰 차이가 안 보이겠지만 자세히 보면은 디스플레이 차이가 엄청나요. 요게 애플워치 3고요. 이게 SE, 이건 6, 7입니다. 7이 베젤이 엄청 작아졌죠. 7은 크기가 엄청 커요. 딱 봐도 7이 엄청 크죠. 뭔가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으면서도 되게 커요. 이게 이제 3를 보면 정말 충격적이게 작습니다. 3는 저희 언니 건데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어요. 이게 아직도 파는 걸로 아는데 가성비는 정말 좋거든요. 근데 위에 걸 쓰다가는 절대 못쓸것 같은 딱 답답하죠? 왼쪽에 6랑 가운데 있는 SE는 크기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근데 옆면이 이제 이거는 알루미늄이 아니라 스테인리스인데 확실히 예쁘지만 좀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저희 언니가 많이 들고 다녔는데 손목이 좀 힘들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스테인리스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하루 동안 차보면서 느꼈는데 색깔이 오묘해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밀크티 같은 색깔? 너무 예쁘고 인물 사진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오늘 인물 사진으로 해서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화면이 커서 예쁜 거예요. 제가 맨 처음으로 쓴 워치가 SE인데 SE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화면이 꺼져버리잖아요. 근데 6랑 7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살짝 어둡게 화면이 유지돼요. 이게 일할 때도 그렇고 진짜 편하더라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살짝 켜져 있어요. 근데도 배터리가 오래 가서 괜찮더라고요. 손목을 들면 밝아지는 거죠. 이게 진짜 써보니까 이제 없으면 안될것 같은 기능? 진짜 편하고, 이번에 전면 크리스탈이 더 두꺼워져서 좀더 깨지지 않게 튼튼해졌대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필름을 붙이다가 자꾸 벗겨지고 떼지고 해서 신경 쓰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필름을 안 붙이고 써보려고요. 이번에는 방진 기능도 생겨가지고 모래 같은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고속 충전도 진짜 좋아요. 오늘 하루 종일 썼는데 배터리가 61% 남았거든요. 아마 60%면 한 20분이면 다 충전이 될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화면이 커진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실 모든 기능을 써야 하는 사람이 아니면 SE로도 충분해요. SE도 충분히 예쁘고, 요거 3가 너무 티나게 화면이 작고 좀 두꺼워가지고 3를 쓰면 티가 나지만 SE부터는 사실 그렇게 딱 보기에 티가 안 나요. 이번에 7은 베젤이 얇아져서 좀더 멋있긴 한데 SE도 충분하니까 내가 너무 갖고 싶은데 요거는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SE를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평소에 이렇게 화면이 안 꺼지고 편하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6, 7을 사용하시는 게더 좋겠죠. 저는 이거를 언니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폰 13을 하루 동안 사용해 봤는데요. 이게 색깔도 예쁘지만 일단 프로를 쓰다 보니까 너무 가벼워가지고 좋았고, 여기 보면은 카메라에 모드가 생겼더라고요. 표준 있고, 풍부한 대비, 화사하게, 따뜻하게, 차갑게. 해가지고 저는 따뜻하게랑 차갑게가 마음에 들었어요. 예전에 아이폰에서 이렇게 이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시 돌아온 느낌입니다.